일광 멘탈 케어팜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일광 멘탈 케어팜 계곡을 건넙니다. 이렇게 징검다리를 건너는 이 낭만이 있는 곳, 바로 일광 멘탈 케어팜. 와, 계곡이 오늘따라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와, 이 나무 한번 보세요. 이게 떼죽나무인데, 떼죽나무에 드디어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일광 멘탈 케어팜 들어온 입구에 큰 떼죽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떼죽나무에 꽃이 폈어요. 볼까요? 이야, 제가 이게 참 떼죽나무 꽃에 반해가지고 우와, 정말 떼거리로 폈네요, 꽃이. 이게 왜 떼죽인지 이해가 갑니다. 떼죽, 떼죽. 정말 꽃이 많이 폈어요. 이 한 그루를 우리가 돈으로 계산하면 이건 계산이 안 되는 나무예요. 와, 비 오는 날 이 떼죽나무의 꽃이 더욱더 일광멘탈 케어팜을 운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일광멘탈 케어팜에 들어오면 지금 이 찔레 향이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찔레가 이렇게 꽃을 피우면서 찔레 향이 진동을 해요. 아, 정말 좋습니다. 찔레 향. 아, 그 옆으로 보면 붓꽃도 지금 이제 많이 폈네요. 아, 이 붓꽃이 비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어, 정말 붓이네, 붓. 노란 붓입니다, 붓. 그래서 이름이 붓꽃인가 봐요. 야, 그냥 예술 그 자체네. 농막을 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요 자리, 여기도 지금 석류패랭이와 샅샅돼지 꽃이 피어 있습니다. 대롱나무는 지금 벌써 이제 가지를 많이 냈네요. 원래 아름다운 또 대롱나무 꽃을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농막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도 꽃이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이게 분홍 달개비라는 꽃인데, 아, 예쁘네. 미나리 아제비는 비를 맞아서 이렇게 조금 움츠려들었습니다. 와, 이쪽에 꽃이 이게 많이 폈네. 아, 이것도 붓꽃 종류 아니겠습니까? 보라색 꽃이 아주 많이 폈습니다. 비 오는 날 더욱더 아름다운 여기는 일광 멘탈 케어팜입니다.